안녕하세요. 미니애니메이션 버림수다입니다. 오늘은 버섯 산책 2-1. 이것은 흰 오뚜기처럼 생겼다 해서 흰 오뚜기 버섯. 가시처럼 돌기가 있다 해서 흰 가시 광대 버섯. 또 머리를 떼내고 자루만 보면 닭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닭다리 버섯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정명은 흰가시 광대 버섯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독버섯입니다.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을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자루가 상당히 단단합니다. 상당히 단단하고 탄탄합니다. 눌려도 깨지지 않습니다. 머리는 쉽게 떨어지고요. 앞부분은. 그리고 그 돌기, 가시처럼 난 돌기도 잘 만지면 잘 떨어집니다. 이렇게 펴 하고 산에 올라 보면 하얀 조각품처럼 아주 이쁘게 나 있습니다. 그리고 버섯이 상당히 크므로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옵니다. 이것은 좀 가시 펴진 상태고요.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갓은 잘 변합니다. 잘 변합니다. 그림에서처럼 이런 모양으로 올라왔고요. 처음에 생선될 때 이런 모양으로 올라옵니다. 이렇게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더 성장을 하면은 가시 펴집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 펴진 상태고요. 이렇게 이제 흐물흐물해진 거죠. 이렇게 크게 저 가시 펴지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도 도시락을 그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눈에 확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가시 조금 네?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줄을 줄로 이렇게 나죠. 마치 누가 조각을 해서 꽂아놓은 것처럼 하얗게 눈에 띕니다. 이 개체가 작은 게 아니고 상당히 그 큰 버섯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죠.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. 이 그림들을 잘 봐두시면 산에 가서 이 버섯만 나더라도 그냥 보기만 하시고 채집해서 먹지 마세요. 독버섯입니다. 분명한 것은 이것은 독버섯이라는 것이고요. 이 버섯을 먹고 안 좋은 사례도 있었으니까요. 무리하게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먹고 아무 이상도 없이 일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독버섯인가? 자신의 몸이 해독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고 독에 중독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흰가시 광대 버섯은 전국에 분포하고요. 여름에서 가을에 발생하는데 단독 발생입니다. 다발로 발생하지 않고요.
뿌라졌어.